안녕하십니까. 수도 철도 아카데미에서 기계 일반을 담당할 허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수도 철도 아카데미에서는 2020년 코레일 공채 시험에 대비해서 새로 도입된 기계 일반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운전직이나 차량 기계직에서 25문제 출제됩니다. 이러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전공자나 비전공자 모두를 단기간에 합격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반을 수도철도 아카데미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 일반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 기술되어 있는 대로다가 이러한 여러 과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역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이러한 것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기계 요소 설계라고 하는 경우는 모든 기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공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비전공자들은 어떠한 기계에 있어서 나사, 키코타핀, 리벳, 웰딩, 샤프트, 그 다음에 축이음이라든가 기어라든가 전동장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복합적인 과목이 기계 요소 설계죠. 그래서 이러한 과목에서 또 세네 문제 정도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계제약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기계 모든 과목에 이것도 복합적인 그러한 과목으로서 크게 나누게 되면 기계제작법은 절삭가공인 우리가 칩이 생성되어지는 선반이라든가 밀링이라든가 드릴링, 그 다음에 우리가 비절삭가공으로서는 소성가공에서 우리가 칩이 생성되지 않는 이러한 과목을 크게 나누는 과목이 기계제작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세네 문제 정도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기계재료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금속재료다, 기계재료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목은 또 우리가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구리학금이다. 그러면은 구리학금에는 메인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들도 암기를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리학금에는 청동이 있고 그 다음에 황동이 있는데 우리가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론즈에서 구리와 주석학금이다. 또 황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브라스라고 해서 노쇠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과목은 우리가 구리와 뭐예요? 아연의 학금을 우리가 브라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게 되면 비전공자도 다 쉽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철도 차량에서는 유압기기라는 과목,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유압기기와 유체기계라는 과목은 펌프 송풍기 수차 이러한 과목으로다가 우리가 서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목을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제가 수십 년 동안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 과목을 각각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를 핵심적으로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아주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수도철도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2020년 코레일 공채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기계 일반 과목을 갖다가 개설을 했는데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와서 수강을 하시게 되면 단기간에 우리가 전부 다 합격을 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